저희가 이걸 다 오클루전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굴 뒤에 객체들이 가려져서 좀더 현실감 있게 증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추 모자의 위치랑 안경의 위치가 잘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위치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좀 숨겨져야 할 부분들이 숨겨지지 않아가지고 좀 어색한 모습이 보였었잖아요. 사람의 얼굴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은 3D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걸 오클루전이라고 하는데 이 오클루전은 한 개체를 다른 개체 뒤에 숨기는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이 얼굴 영역에서도 오클루전 처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클루전 처리를 위해서 이 페이스 메쉬에다가 오클루전 매테리얼을 입혀줄 건데요. 이 페이스 메쉬를 이렇게 언체크해준 거는 이 페이스 메쉬가 불투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 매테리얼 부분이 이렇게 불투명한 형태가 아니라 투명인데 이 얼굴의 뒤편은 가려주는 그런 매테리얼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굴의 뒤쪽에 있는 개체들은 자연스럽게 숨겨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 방향에서 봤을 때이 페이스 메쉬 부분이 없으면은 여기 뒤쪽 안경테가 다 나올 거고 모자도 여기 뒤쪽이랑 안쪽이 다 보일 거잖아요. 근데 페이스 메쉬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은 이 페이스 메쉬의 뒤쪽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려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페이스 메쉬가 불투명한 게 문제니까 이 불투명한 거를 없애면서 뒤쪽은 렌더링 하지 않는 그런 쉐이더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만들 쉐이더를 적용할 매테리얼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매테리얼 폴더에서 Create Material. 이름은 Occlusion Material이라고 정해줄게요. 여기에서 쉐이더 값이 지금 스탠다드라서 그냥 불투명한 형태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쉐이더를 직접 하나 만들고 저희가 작성한 쉐이더를 이쪽에다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해줄 거예요. SF 폴더로 나와서 쉐이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쉐이더 폴더를 만들어 주고 Create Shader Standard Surface Shader 클릭을 해서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Occlusion Shader로 해볼게요. 스탠다드 쉐이더 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드들을 지우고 새로 짜줄게요. 이 쉐이더는 매테리얼이랑 라이팅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픽셀마다 어떤 색상을 표현할지 계산을 하는 스크립트예요. 작성할 스크립트의 내용은 각 픽셀의 Z 위치를 저장하는 Z 버퍼를 이용해서 해당 픽셀 값에 따라서 렌더링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쉐이더 뒤에 있는 객체들은 Z버퍼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렌더링 되지 않을 거예요. 쉐이더 스크립트 짜는 거는 강의의 주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쭉 짜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쉐이더가 작성됐고요. 이 쉐이더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쉐이더 뒤에 객체들은 렌더링 되지 않는 형태로 보여질 거예요. Z버퍼 값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투명한 매테리얼처럼 보일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쉐이더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오클루전 매테리얼에서 쉐이더 값을 변경해 줄게요. 오클루전 쉐이더라고 우리가 만들었었죠? 오클루전 쉐이더 값을 넣어주고 캐노니컬 페이스 메쉬에서 페이스 메쉬의 매테리얼 값을 바꿔줄게요. 오클루전 매테리얼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투명한 매테리얼 값인데 옆에서 봤을 때는 뒤쪽 안경 부분이 가려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렇게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페이스 메쉬가 앞쪽에만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뒤쪽은 가려지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뒤쪽도 좀 제대로 가려주기 위해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0.1, 0.1, 0.2. 아, 너무 작네. 0.5, 0.3.
이 뒤쪽도 이 스피어를 이용을 해서 가려주면 되겠죠? 콜라이더는 필요 없으니까 콜라이더는 지워줄게요. 괜히 다른 거랑 충돌 처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워줄 거고, 이거는 아까 만들어 놓은 메테리얼을 입혀서 오클루전 효과만 주기 위한 거라서 적당히 얼굴에 모양만 잡아줄게요. 뒤통수 부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리고 얘 메테리얼도 오클루전 메테리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뒤쪽에서 봤을 때도 앞쪽이 다 가려진 걸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스피어 부분이 없으면은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안경이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가상의 벽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 벽의 뒷부분은 다 가려버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피어도 가려진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빌드를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와는 달리 뒤쪽에 오브젝트가 얼굴에 의해서 가려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리더라도 뒤쪽에 있는 안경테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모자의 뒤쪽도 가려져서 잘 나오고 있죠. 저희가 이걸 다 오클루전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굴 뒤에 개체들이 가려져서 좀더 현실감 있게 증강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